사람이도 아니고. 어머, 네. 저분이 저분이? 그래, 네 노래 들으러 왔어. 사람이 진짜 정훈이. 자, 자, 자. 왔어. 저 준비해봐. 준비. 얘기 좀 해주지. 야, 스테이지 올라왔어. 어떻게 괜찮아? 맞아, 맞아. 괜찮아, 괜찮아. 아이, 올라가, 빨리 먼저 스테이지로 올라가, 빨리. 인사는 저 노래 끝나고 하고. 저기 대표님 이제 빵석정 가서 이제 준비됐습니다. 빵석정이요. 예, 예. 반갑습니다, 사장님. 자, 오늘 기대 아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자, 그럼 부탁해요. 저기 우리 사장님께서 특별히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는지 어떤 풍을 좋아하시는지 제가 할 수 있으면 그걸 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감성적인 음악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성적인 그 저기 음악으로 좀 준비해 주세요. 지금 황석경 씨 노래 자체가 애드립이에요. 네. 계속 뒤로 돌아서서 노래 불러도 되고요. 오는 거리에서 약간 비음이 있습니다. 외로운 거리에서 우리가 안 귀여워. 아니 저기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철자들이 막 옮겨가지고 이렇게. 자, 우리 황선생 씨 계속 계속 부탁드립니다. 예. 파이팅. 에이. 운다고 옛사랑이 우리 엄마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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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십니까? 이봐 김 사장. 예, 예. 나는 분명히 샹송 가수를 찾으러 여기 왔는데 샹송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불러야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저 너무 역정 내지 마시고요. 우리 황석정 가수는 모든 장르가 다 가능한 올라운드 플레이어입니다. 샹송 준비되죠? 샹송이요? 샹송이 아니라 샹송. 네. 예. 아... 이전에 샹송 같은 거 한번 해본 적이 있을려나 모르겠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부탁해요. 진짜 샹송 같은데. 자, 올려, 감정 올려. 나도 공기 집어넣어.